부정관사를 배울 시간입니다. 부건, 부정관사의 형태들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나요? 우리 정관사 16개를 배웠습니다. 부정관사는 몇 개냐? 4, 3, 어, 12. 12개입니다. 12개. 어, 뭔가 표가, 음. 날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이게 빠졌기 때문이죠. 이게 뭐데 빠졌느냐? 뭔데 빠졌을까요? 이게 이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이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셀수 있는 것 하나였을 때죠. 복수면 셀수 있건 없건 이게 두 개란 뜻이잖아요. 일단, 당연히 셀수 있다는 얘기지만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면은 여기는 부정관사가 절대 쓸 일이 없습니다. 뭐가 쓸까요? 무관사가 씁니다 무관사의 형태는 한 가지죠. 그냥 비워놓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놓고 부정관사는 음 12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외우기가 좀더 쉽죠. 이렇게 어, 외우시면 돼요. 자, 부정관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in a in. 그렇죠? a in s a in a. 자, 얘네들의 형태는 어떻,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 뭔가 i i 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얘네는 뭐구나 부정관사구나 이렇게 어,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이 12개라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봤자 지들 생긴 거다 똑같이 생겼어, 그렇죠? 예,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관사, 부정관사 다 배웠잖아요. 그그 그 정관사, 부정관사 이 수십 개, 너무 많아. 수십 개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너는 나의 관사라고 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남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남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벌써 뭐가 있냐면요. 어, 여러 가지가 보이시나요? 그 남자의 관사는 뭔지 이미 정해져 있긴 해. 근데 여러분한테 보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 남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 셀, 어, 뭐부터 봐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음, 상대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명확한 겁니까? 불 명확한 겁니까? 그거부터 그러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남자, 그 남자, 그건 당연히 명확하지. 그래서 자, 정관사, 부정관사 중에 정관사 쪽으로 기울었네요. 그렇죠. 자, 일단 정관사로 정해졌는데, 정관사 하면은 그중에서 말이죠. 남성, 여성, 중성, 복성형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속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했으니까 여기로 가겠네요. 당연히.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건 뭡니까? 얘네가 1, 2, 3, 4격 중에 몇격으로 쓰였느냐? 요겁니다. 그 남자는 했으니까 일격이네요. 그렇죠? 일격. 요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살 하나 썼다는 얘기는 이 많은 것들 중에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몇 개입니까? 음, 7, 4, 음,에, 네, 경쟁을 제치고 하나가 선택했다를 얘기하는 거. 니다